아픈 사랑해주신 팬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경기 신인선수 잡고 전태라는 그런 소만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에 맞서는 신인선수는 아주 시작이에요. 16강 방향 쭉쭉 뻗어나가서 이스트로도 우승자 한번 배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경기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희승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붉은색 테란이에요. 위쪽입니다. 이에 맞서는 김주영 이곳이에요. 파란색 저거. 뭐 아무래도 블루스톰에서 테란도 할 만하다 그러고 저그도 할 만하다 그러고 프로토스도 할 만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런 어떤 그 의미는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 SCU가 지금 빨리 간 것은 예 전진배럭이라도 할 모양인데요. 자,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시리즈를 통해서요. 네, 아무래도 빠른 12드는 안마나 멀티를 노리고 나온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상대편 위치도 알겠다. 딱 센터에 지었습니다. 네, 지금 SCV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CV가 지금 현재 몇 기? 네, 본진. 야, 6배럭. 6배. 네, 아무튼 네, 아, 상당히 좀 그 타이밍을 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8배럭스보다 빨랐거든요. 네, 네, 아, 아마도 저 위치에 8배럭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뭐 8배럭이 그다지 크게 예,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오버로드의 점차도 있고 아마 오버로드가 와서 보기에도 봤을 때는 늦게끔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고 나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시리즈 선수는 아직까지는 상대편 배럭스를 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곧 보겠는데요. 네, 오버로드가 배럭스 확인할 때는 이미 뭐 머인 한기 절반 정도까지 이제 예, 진행된 상태로 보이고. 자, 앞마당 기왕이면은 요거 짓기 전에 발견하는 게 좋은데. 네. 자, 빌드를 선택을 했어요, 이미. 취소해야 돼요. 네. 바로 스텝 먹었어요. 아, 지금 보거든요, 아직은. 네. 아, 지었어요. 근데 취소하고 예, 그렇죠. 네, 취소해야죠. 예, 네, 바로 스포니풀 들어가도 이거는 썩 좋은 게 아닌 것이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해도 어차피 원배럭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신인 선수. 거기다가 지금 이 오버로드 잡히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많이 해도 아무튼 그런데 상대편 의도 알았고 태클을 바꿨습니다 지금. 머리 두기가 쏘기 때문에 잡겠네요. 네, 잡을 수 있을 잡을 수 있을지 잡혔어요. 아, 마지막. 네. 자, 잡았어. 그나마 2초만에 이 가난한 2초만에 오버로드가 잡혔어요. 아니 이거 스포니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지금 이 저글링들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아예 저그가 구스포니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예,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선수의 전략적인 준비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마당 취소 이거 계속까지 만들었다. 아직 스포닉플조차 완성되지 네. 않았어요. 이건 그냥 거의 뭐 뭐랄까요? 거의 오드론이죠. 네. 오드론. 예. 자, 드론까지 나오고 있어. 빨리 상황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그 뒤쪽에 벙커도 완성돼요. 아, 그런데 아, 지금 말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찍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진짜 전략과 멸종의 시대에 지금 신인승 진짜 천연 기적물이에요, 진짜. 네. 아, 정확히 상대편 오버로드 방향 뻗어나가면 그 네. 타이밍을 계산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저글링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구 쪽에 벙커에 막히거든요. 네.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네. 저 오버로드가 죽으면 큰일 나죠 지금. 자, 뒤쪽으로 저글링 다 하려면 뒤쪽으로 도망가버리면 끝이에요. 벙커로 쏙 네. 들어갑니다. 이거는 벙커로 시가 힘들겠는데요. 네. 아, 벙커 이어서 네. 네. 벙커를 무시하고 저글링들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갖고 벙커 양쪽으로 있는 빈 공간에 SCV 딱딱 배치해갖고 길막기 하려고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벙커로 막아놓고 게스테크 올려서 예, 전진 팩토리 해도 되겠는데요, 신인 선수. 네. 자, 이미 상대편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고 심리적인 데미지 네. 주었습니다, 신인승은요. 네, 뭐 이 정도면은 SCV도 사실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됐다고 보고 지금 예, 저그가 원해처리에 본진 자원만 먹고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극도로 가난하게 하면서 팩토리 올려갖고 조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김주영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는 사실 원해처리 레어 러커를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게스트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시리즈 뒤죠. 근데 예, 김주영 선수도 그렇게 부유 예, 뭐 의도 자체는 부유했을지라도 출발 자체가 부유하지 않았던 데다가 드론들 막 잡히고 짓던 해처리 취소하고 등등 자원 소모 뭐 오버로드 쳐도버로 잡히고요. 예. 아주 지금 김주영 선수 안 좋아요. 해처리를 하나 더 늘리는 움직임은 아무래도 예, 러커 쪽보다는 그냥 저글링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타이밍 잡고 그냥 저글링으로
마지막 올인 러시를 하겠다는 걸로 네. 보입니다. 김정현 네, 선수. 예. 그리고 지금 신인 선수 아 팩토리군요. 네. 네, 아카데미인가 팩토리인가 했더니 예, 역시 팩토리입니다. 전진 팩토리. 네. 자, 이 정도까지 해도 그 다음에 화끈하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계속 전진을 짓고 아주 분위기 좋아요. 신에서 자, 선글 이어가죠. 아 이거 저글링으로 좀 네, 같이 때려줘야 돼요. 어, 그럼 뒤로. 아, 뒤쪽에 또 예비벙커가 또 있어. 그래, 아, 이거 예. 김치랑 선수. 예, 이거 기초 벙커 안 나오고. 벙커 제압하고 나오고 기초. 여기서. 본주도 달려야 돼.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전지 팩토리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야. 자, 바로 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이야. 진짜 이거 한 번에 완전히. 순식간에 또. 여기 2시간대. 신인 선수가 벙커를 더 지었어야 했거든요. 아 뒤쪽에 막 아니 여기 지금 벙커 지우면 뭐한게 병력이 병력이 없죠? 말이 들어가다 벙커에 들어갈 겁니까? 야 경기가 한 순간에 순식간에 반전이 돼버리는데요. 네. 그 일찍 없지 만 들어오는 빈 벙커에 빈 벙커. 야 뒤쪽 잡은 벙커 알았대요. 이야 뒤쪽 선수. 이야. 어 이렇게 되면은 자 아무튼 저거는 뭐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아 의미가 없어요. 베라스도 네. 뛰어버렸네요 지금. 네 그리고 뭐 머리 난 게. 예, 네. 머리 한 기도 없어요. 네, 벌초 하나 뽑아. 그쵸, 수비가는 수밖에 없죠. 가봐야 지금. 저거 뭐지, 선거골로 있거든요. 자, 어떻게든 수비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아, 웬만한 상황 다 보여주고, 저거 네. 또 추가돼, 또 추가돼요. 벌초 한 기가 중요해요. 저 벌초 한 기에 신인 선수를 다 걸어야 되거든요. 네. 네. 하나로 다 막아야 돼.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야, 정말 저 벙커 뭡니까? 진짜 뻘쭘하죠, 진짜 벙커. 예, 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생산하는데 문제는 그 전에 SCB를 닳게 되면 의미가 없죠. 네. 자 레이스 하나는 찍었어요. 그리고 벌쳐도 왔습니다. 어? 벌쳐 모아줘. 모아줘. STB 정도인데 지금 벌쳐 모아니까 신 선수가 네. 순식간에 뚫려서 당황했습니다. 네. 머리틀을 가야죠 머리. 네. 아 STB 지금 근데 SCB 거의 다 잡혔거든요. 네. 네. 지금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야 김준영 선수가 두 배는 부자네요 이제 네. 세 배 정도. 아 저거리 계속 갑니까? 상대표 그래봤자 네. 말이 나라 벌초 하나라는 거예요. 저거 벌초 하나 제압당하면 끝난 거나 남없습니다. 벌초 하나 제압당하면 수리할 수 있는 SCB 한 다섯 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저글링들이 벙커 둘러싸는 순간 끝이에요. 아 SCB 아. 와야 돼 SCB. 네, 그렇죠. 벙커 둘러싸면 순식간에 수리도 못해요 지금. 그나마 말이다. 자 레이스 하나가 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저글링을 언제 따라내면 잡습니까? 그렇죠. 소복 벌초가 아니고 아 이거 경기 잡겠는데 네. 김지영 선수가 극적인 네. 반전입니다. 극적인 반전. 아 제대로 막아라다 생각했더니 그냥 뚫려버렸어요. SCV 3기 거기다 히드라이스까지 짚고 있기 때문에 네, 레이스가 큰 활약이 없어요 네. 지금. 아 심리성 저구단 왜 이렇죠? 김지영과 경기는 더 왜 이럽니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 최진재! 이거 진짜 굉장한 이거는 정말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네. 아, 이 다 익었던 경기를, 이 한 번의 그, 저글링 낚시에 휘발려갖고 지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은결 선수의 전초를 신인 선수 밟았습니다. 네. 그 성큼 콜론이 낚시 하나에 완전히 당한 거죠, 지금. 네. 팔방지 줄과 아무 상관 없는 경기였습니다만, 야, 진짜 김정 선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어요. 네, 김정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런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신인 선수가 좀 더 꼼꼼하게 벙커를 더 짓는다든가 아니면 상대 저글링 정도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주했습니다. 네, 됐다라고 생각했나 보죠 시리즈. 그렇죠. 네, 청구 콜로니가 아니라 네, 뭐, 이 크리 콜로니가 지어질 때부터 치고 빠지고 이런 형태로 해주든가 아니면은 성구 콜로니 완성이 되더라도 SCB를 벙커 수리하고 버티면서 벌쳐 나오고 탱크만 나오고 그때까지 원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아무튼 김정 선수가 뭐 딱 떡밥을 딱 던진 다음에 바로 봉쇄라인 돌파 뭐 본진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혜수가 김정에 대한 김정 물러만 이겼다고 이렇게 뭐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나 지금의 이 승리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서 크리스탈을 다시 보도 나와야죠. 네,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김정 선수는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김준영의 신인생을 마지막 경기 잡아내면서 지난 대회 우승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네, 네, 이래야 김준영 듀얼 그냥 뭐 가볍게 뚫겠구나. 다음 시즌에는 또 4강 결승 가겠구나. 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